2020년 2월 22일, 제이의 아홉 번째 생일. 저와 제이는 몸은 따로, 그렇지만 마음만은 함께 좋은 일을 하고 왔습니다. 국내 동물보호단체인 카라에 길고양이용 사료 340kg을 기부했습니다.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거나 제품 판매 수익 등을 모델로 만들어 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의심이 좀 많아서 사료를 직접 사다가 전달했습니다. 기부자명은 제이와나 채널의 팬클럽인 제이유로 했습니다. 여러분께 받은 사랑을 나눈 것이기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부를 하신 당사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이의 생일을 맞이해 켠 라이브 스트리밍에선 정말 많은 후원이 쏟아졌습니다. 좋은 일 했고 더 많이 하라는 격려였습니다. 그날 방송 시간 동안 받은 후원금은 전액 고양이용 음스캔을 샀습니다. 물론 제이에게 주는 제이유 분들의 선물이었고 길 위에 또 다른 제이들을 위한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그 저렇게 또 이제 저희 제이와나 애청자분들이신 제이유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이유가 지난주에 제이와 제가 좋은 일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칭찬도 해주실 겸 이렇게 좀 보내주신 선물이라서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언박싱한 저 캔들도 이제 주변에 조금 형편이 어려우신 집사님들이나 그리고 길냥이들을 위해서 또 많은 부분 또 할당해서 나눔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제이가 한꺼번에 다 먹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이쁜 애 사랑하기 천사 방금 뭐라고 얘기했지? 이후 좋은 소식이 한 번 더 들려왔습니다. 제이와 하나가 속해 있는 소속사인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10만 구독자 돌파 기념으로 선물을 준비해줬습니다. 어떤 선물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라는 담당 매니저님의 물음에 길냥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료 한 포만 좀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답을 했더니 와 이렇게나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샌드박스에서 회사 차원으로 진행한 첫 번째 기부가 제이와 나라니 동봉해주신 편지 또한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돌보던 길냥이를 위한 사료 한 포를 제외한 70kg 정도의 사료는 천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길냥이 후원처인 고양이 책방 분홍코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아무튼 길이의 천사들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는 여러분을 대신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제이와나 유튜브 시청자 제이유 분들에게 가장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소속 크리에이터에게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을 전해주신 샌드박스 네트워크 마케팅팀과 담당 매니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끔 도와준 하나뿐인 내 세상 제이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